우산 떼낼 거예요. 항상 실크벽지에 뭘 붙이시면 안 돼요. 이런 문의들이 많더라고. 이번에 같이 설명을 드리면, 실크지는요, 밑에 방부목이나 대부분의 시멘트나 둘 중에 하나 붙어 있거든요. 그래서, 실크지는 최대한 떼내는 게 좋습니다. 뭐, 그라인더로 갈면서 떼낼 필요는 없고, 최대한 떼서 붙은 거는 또 접착력이 괜찮거든요. 그래서, 최대한 떼어서, 떼낼 수 있는 만큼 떼내시는 게, 벽지 인테리어 할때 가장 좋습니다. 실크지는 남아 있으면 나중에 뭘 붙이면은 실크지랑 자재랑 떨어지는 게 아니고 벽이랑 실크지랑 떨어지거든요. 그래서 실크지는 최대한 조금 제거해 놓고 하시는 게 좋아요. 실크지 좀 제거할게요. 기술이 필요한 게 아니에요. 그냥 똥손도 이렇게 내 벽을 나무로 만들 수가 있습니다. 요거까지 붙이면 이제 생동감이 탁 나올 거예요. 그리고 요쪽은 아까 잘라낸 게요 이음에 잘리는 게 여기 붙으면 딱요 끝에가 60이 공교롭게 딱 맞습니다. 그리고 형님 대부분의 길게 가로로 길 때는 요렇게 시공하는 거예요. 가로로 쭉. 그리고 여기는 지금 보시면 세로로만 길어서 이렇게요. 세로로만 길어서 제가 그냥 세로로 붙이는 겁니다. 이렇게 세로로. 끝에 만약에 여기 이만큼 남아서 남았으면 천상 요거를 톱으로 자르셔야 됩니다. 요 부분이 많이 걸리겠죠. 힘이 드실 수도 있는데 그냥 재미로 계속 일을 하면 우드파벽처럼 그렇게 붙이면 됩니다. 자, 요 붙이고 요것까지만 붙여도 벌써 밑에 요것만 붙여도 벌써 이 밑이 확 삽니다. 제가 나무를 너무 좋아해서 이렇게만 하면 되니까 그냥 이어서 붙이시기만 합니다. 첫 단을 잡아놨으니까. 아, 이쁘지요?